네. 여기는 신림역에서 신원시장 그쪽 방향입니다. 도보로는 한 10분? 넉넉히 10분이면 될까? 되게 건물 깔끔하고요. 지금 청소 전이에요. 청소 전에 그냥 미리 와서 찍습니다. 일단은 천에 60으로 내놓으신다고 합니다. 이게 1년인가 됐을 거예요, 건물 연식이. 그래서 아직 청소 안 한 바닥은 조금 먼지가 있지만 청소되면 되게 깔끔하고 크기도 크고 천에 60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일단 요 창문에서 여기 에어컨 있는 벽까지가 3m 30 나오고요. 그리고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4m가 나와요. 그러면 원룸 치고 아주 넓은 편입니다. 그 오래된 연식이야 이런 크기가 있겠지만 최근 지은 집들은 요런 크기가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지만 제 영상에 몇 개가 있긴 있죠.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그저 그런 집은 웬만하면 이제 잘 안 찍어요. 정말 좀 특이하다기보다 흔하지 않은 집. 최근에 방을 알아보신 분들은 신축급 건물은 방이 다 작았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집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건 안 올리고 요런 거는 좀 특이하죠. 크죠. 그래서 일단 분리형이고 옵션은 냉장고 큰 거 하나, 전자레인지, 인덕션 2구가 있고요. 그리고 화장실에는 창문 있고 화장실 크기는 일반 사이즈의 화장실입니다. 그래서 일단 저 책상은 이동이 되는 책상이에요. 이동이 되는 책상이고 여기 분리가 됩니다. 분리가 돼서 책상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요 판만 떼내고 나머지는 이거랑 이거는 수납장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혼자 살기에는 아주 딱 그 좋은 크기가 아닌가. 많이 크죠? 다른 원룸들에 비해서. 그래서 둘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보통 일반적인 방은 여기 옷장 하나 이렇게 책상 들어가고 공간이 좀 많이 작죠? 작은데 여기는 방이 크네요. 4m랑 3m30이면 신축급 건물 중에서 요 정도 크기는 없습니다. 만약에 이게 전세로 나온다면 1억 3천은 그냥 받을 것 같아요. 1억 3천? 1억 3천은 뭐 그냥 받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재는 전세가 아니고 월세고 천에 60이라고 하니까요. 예전에는 신축 첫 입주제는 천에 70이었대요. 그러면 천에 신축 첫 입주니까 천에 70이 가능했고 현에 70으로는 지금은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천에 60이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 관리비도 요즘에 신축 원룸들 보면 7만원 막 반 크면 8만원 이러는데 관리비 5만원 밖에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위치가 여기가 언덕은 없고 평지인데 살짝 골목이 있습니다. 살짝 골목이 있어서 큰 뭐 위험한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천에 60으로 특히 요런 방은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죠. 그래서 천에 60으로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.